처녀 프로젝트. 오면서 둘이 또 싸웠어.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. 엄마 두 살 세 살 먹어가 고마워라고. 엄마 바보이지 마. 나 각자 갈라고요. 어차피 봐 엄마. 어머 이 영상은 안 되겠다. 안녕하세요 웹툰민 여러분, 소장 왔어요. 오늘의 관리는 엄마 딸 사진 찍기입니다. 예히. 제가 엄마, 그러니까 7년 전이죠. 엄마 70살 되던 해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이 없어서 아 그거를 내가 꼭 입혀드려야겠다. 근데 엄마 혼자 찍으면 너무 쓸쓸하니까 나도 같이 옆에서 내가 신랑처럼 찍어야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난 뭐 그런 거 찍으면 이럴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사실은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게 제가 그때 엄마 만들어드렸던 드레스예요. 이제 엄마 뭐 이렇게 푸짐하지 엄마들 다. 그래서 엄마한테 맞는 드레스를 대단하게 찾기도 그렇고 꽉 끼게 해서 엄마 사진 찍을 때 힘들게 하는 것도 싫고 해서 너무 무모하게 제가 직구로 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배송비랑 합쳐서 6만 원짜리 드레스를 사서 동대문 종합시장을 갑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비즈 붙이는 다리미를 해갖고 제가 이걸 다 붙여서 만들었어요. 너무 신나게 막 밤에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 여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들고 너무 신나게 한 며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엄마 보여줬을 때 어 좀 더 박아야겠다 그래서 역시 최윤경 엄마야. 또 열심히 제가 동대문 종합시장을 다시 가서 박습니다. 하고 보니까 되게 막 빈티지 유럽의 무슨 그런 가게에서 찾아낸 드레스 같이 완성이 돼서 엄마도 사실은 이렇게 입고 저랑도 찍고 손자도 턱시도 입혀서 같이 둘이 찍고 막 이랬던 추억이 정말 평생의 자랑거리예요.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생각해보면 엄마를 나중에 기억할 때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은 거죠. 지금 엄마가 77살이 되니까 그때 70살 너무너무 예쁜 나이신 거죠.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진작 안 해드렸을까? 그런 생각. 이 영상은 안 되겠다. 큰일 났다. 그래서 내가 문제야.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. 내가 이렇게 울면 다들 그럴까. 그러니까 평상시 지랄을 좀 그만하고 말할 때 울지 마. 여러분들도 지랄하잖아요. 엄마한테. 내가 다 알아. 이번에 찍잖아요. 아 이번에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사진 그때는 막 드레스 입고 찍었으니까 이번엔 되게 좀 편안하게 둘이 찍자 그래서 엄마가 나 이렇게 안아서 키웠던 것처럼 제가 엄마 이렇게 안아서 찍고 싶어가지고 약간 컨셉을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 해요. 내가 그 혹시 잔소리하면은 카메라로 내 머리를 쳐. 그만해 그만.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막 이렇게. 이제 엄마 모시러 갈 거예요. 엄마 모시고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엄마 옷 뭐 챙겼나 제대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코스를 할 거예요. 뭐 제가 모시러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해드리는 헤어 메이크업 받고 메이크업 가는 길에 신나서 둘이 얘기하고 이런 코스로 가시라고 똑같이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는 시기는 꽃이 피려고 하고 개나리가 피는 그런 시기거든요. 여러분들이 할 때는 훨씬 더 따뜻한 더 좋은 봄날에 찍게 되시겠죠? 저는 이제 머리 해야 되고 엄마는 변신 중.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엄마. 오면서 둘이 또 싸웠어. 어쩜 이럴까. 적당히 해라 적당히. 다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잘 엄마 기분 좋게 해서 촬영을 잘 해보겠습니다. 이런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서 저 마법사가 이렇게 하는 거지. 마음에 들어 엄마?
오! 딴 사람들. 엄마, 눈도 엄청 커졌어! 그럼. 마음에 듭니까? 예쁩니까? 다 주고 갔어, 그러니까. 우아해 주시는가 봐요. 예. 굉장히 예쁘네요. 예. 이야. 누구? 아까 머리 귀신같이 하고 있던 사람 어디 갔노? 예, 은기 저 엄마요. 아까는 은기 저 엄마가 아니고 발리 저 할매가. 예쁘네요. 머리도 똑같다. 둘이 똑같습니다. 소장님이 매니저신 거죠? 매니저 겸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운전 겸 예. 매니저 겸 모든 걸 다 합니다. 굉장히 바쁘시네. 어릴 때 여는 화장대가 이제 기 올라가갖고 엄마 로션병을 들고 이래가지고 마이크라고 자꾸 약을 그렸어요. 이제 여러분 이걸 듣기 시작하면 좀 제가 압록강에서 나뭇잎을 타고 내려온 것 같은 예 위인전이 펼쳐지니까 이제 카메라를 접으세요. 예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좀 있으면 제가 이거 메고 날아간다고 했어요. 은경이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아니,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계속 빌드업이 돼서 제가 큰일 납니다. 두 살 세 살 먹어가 고마워라고. 누구 닮았어요? 누가? 네. 은경이가 네. 성격은 좀 보면은 활발하고 한 거는 내 좀 닮은 거 같고 이모는 저 아빠 닮았으면 참 이쁠 건데 이모는 그 늑대대 하이 내 닮아갖고 늑대대 하이 어째저리 엄마 닮았는지 그건 나쁜 것만 골라가 닮았어.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모 이모지. 자 그만 안 되겠어 그만 안 되겠어.
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외출이고 사진 남으면 그것도 진짜 잘한 거 아니야? 진짜 맨날 맨날 보시거든요. 그게 이제 추억이지. 그치. 엄마 추억이야. 엄마 우리 그때 그 뭐지? 웨딩드레스 사진 찍은 것도 너무 예뻤잖아. 칠순 때 찍었어. 그때하고 오늘하고 다른 점이 있으세요? 오면서 얘기했어. 아우 내가 그때는 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나도 순 거짓말을 하시고 그때도 배가 무슨 소리 합니까? 그만해 그만. 최은경 매니저 유정훈 여사 매니저 이제 갑니다. 고생이 많으세요. 아, 아티스트. 아 이제 다 촬영 끝났으니까 각자 간다고요. 버스 타고 와 엄마. 저희 관리사무소 유튜브를 만들기도 전에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기회가 되면 했던 게 엄마랑 딸, 모녀 사진 찍어주기였어요.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도 제가 엄마랑 여행 가거나 뭐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뭐 하늘나라 계신 엄마 생각난다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쓰시고 엄마랑도 해야 되는데 맨날 시간이 안 돼서 못 미국에 있어서 못한다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분을 모셔올 순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우리 최간사에서 여러분들을 엄마랑 딸 사진을 몇 분을 찍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갈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진짜 찐한 추억 쌓기를 한번 해봐 드릴까 합니다. 왜냐면 진짜 그게 뭐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도 이제 마음 작정하는 게 딸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건 엄마가 마음 먹어서 야 찍자 이게 아니라 엄마 진짜 좋아하세요. 다행히 또 저 그 만삭 때부터 쭉 사진을 찍어줬던 메이 포토가 이 프로젝트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언니 무조건 해야 돼. 그 얘기를 해서 도와주기로 해서 그것도 이렇게 성사가 될 수 있었고 저 메이크업 헤어 하는 친구들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워낙에 많이 했었고 그 사진을 찍을 때도 다 도와줬던 친구들이라서 언니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을 때 흔쾌히 시간을 빼준다고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2023 초대형 프로젝트. 2023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오픈. 맞아. 대형 프로젝트야. 근데 꼭 하고 싶었어. 해봐야지.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같이 한번 찍어보아요.